아니 뭐라고? 엔사 치아보험이 엄청난 손해율로 12월 30일 금요일까지만 판매가 된다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진짜 아프면 엄청 서럽잖아요. 꼭꼭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 보험왕이 이틀 전에 유튜브 영상에 라이브 실시간으로 올려드렸는데요. 드디어 엔사 치아보험이 엄청난 손해율로 인해서 치아보험이 판매가 종료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보장이 축소가 아니고 업계 누적 축소가 아니고요. 판매가 종료가 된다는 거죠. 웬일이야. 엔사 치아보험 올해 전망이 있대죠. 3월달 4월달 정도에 출시가 되었을 거예요. 이때 임플란트 아니면 브릿지 틀니 이제 보철치료가 200만원까지 업계 누적은 400만원까지 그때 당시에 가입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보존치료도 업계 누적을 거의 안 보고 보존치료가 50만원까지 가입이 됐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손해율을 걷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미래의 순위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보존치료가 200에서 150으로 내려갔고요. 지금 현재 150까지 판매가 됩니다. 업계 누적도 400에서 300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100만원. 이 차이가 중복 가입을 원하신 분들에게는 엄청난 큰 파장이었죠. 보존치료도 50에서 35로 내려갔고요. 업계 누적도 120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엔사의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타사랑 비교를 해도 첫 번째 가성비, 보험료가 워낙 저렴했죠. 두 번째도 가성비, 세 번째도 가성비, 네 번째도 가성비, 가성비밖에 없냐고요. 업계 누적이 보존치료는 120, 보철치료는 300까지 가입이 되니까 손해보험은 지금 업계 누적이 보존치료가 80만원, 보철치료는 200에서 25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반면에 엔사의 치아보험은 보철치료는 300, 보존치료는 120까지 가입이 되니까 이 상품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보존치료는 무한으로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고요. 물론 크라운만 연간 3개로 보장이 되지만 나머지는 무제한으로 보장이 된다는 부분들 매우 큰 장점이 있어요. 보철치료 또한 무제한으로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 또한 주의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사의 치아보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주고 가입도 지금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12월 30일까지만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엔사 생명과 그리고 엔사 손해보험의 치아보험 이 두 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잘 팔리는데 아무래도 엔사의 치아보험이 12월 말까지만 가입이 되다 보니까 엔사의 생명보험이 따라라 생명 아시죠? 이 생명이 역시 지금도 독주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도 독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엔사 치아보험 이번 달 12월 30일까지 판매가 되다 보니까 치아 상태 안 좋으신 분들 지금 미뤄뒀던 분들 그리고 제 영상 보시고 치아보험 생각을 하셨던 분들 미리미리 빨리빨리 연락 주시고요. 제 엔사 치아보험 이번 달 30일까지만 판매가 된다는 소식과 함께 아침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가입보다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주평은요 엔사 절대지존 가성비나 보장 너무 좋았던 엔사 치아보험 그동안 즐거웠다. 안녕.